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렵게 쌓아 올렸던 주식 투자 수익률, 월급 한 푼 한 푼 힘들게 모으고 대출까지 끌어서 산 아파트의 가격, 기도까지 하면서 들여다보는 코인 시세. 돈을 버는 건 참 어려운데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그게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풍선은 바람을 넣을 때보다 바람이 빠질 때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자산가치 변동이 그리고 투자의 과정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제시하는 투자의 원칙은 한 가지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잃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해야 하죠.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곱하기를 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곱하기 0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렵게 쌓았던 자산이 모두 0이 되고 말죠. 명심해야 할 일인데 사실 욕심이 앞서면 그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 3인지 곱하기 0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찰리 멍거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자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히 더하기를 해나가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Y스트리트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경제상식 퀴즈로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 잠시 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현재 3.5% 수준인 이걸 조정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오면서 뭐 인상은 이제 아니고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금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7회 연속 이걸 올렸고요. 최근에 2월과 4월에는 이걸 동결을 했죠. 예금, 뭐 대출 금리는 물론이고 주식, 채권, 환율, 부동산까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네 글자입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짚어봅니다.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전세제도 관련 얘기인데요. 전세제도 수명이 다했다라고 해서 이거 전세 폐지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왔던 그 발언을 했던 원희룡 장관, 폐지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 빚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돌려준 집주인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치킨 얘긴데요. 편의점 치킨 가격마저 오르네요. 마리당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치킨 플레이션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만 원의 행복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치킨을 사 먹으면 만 원이 될까요? 잠시 후에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G 서비스 관련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했다는 이유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소식인데요.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구독자들한테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국에서도 곧 비슷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부터요. 얼마 전에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어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되게 좀 의구심을 갖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선을 긋는 발언을 다시 했어요. 네.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정부 정책 방향이 자꾸 이제 폐지라고 조금 알려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보완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발언한 겁니다. 앞서서 16일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집주인이 전세값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거나 미반환을 하는 경우를 거론하면서 이 자체가 우리 전세 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 발언이 야 정부가 전세 폐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을 낳아서 이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 가 있는데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네. 폐지 아니야? 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원장 간의 발언의 취지는 뭐냐면요. 그 정부의 전세제도 개편안은 폐지가 아니라 이른바 이제 갭투기. 투자가 아니라 갭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갭투기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부분은 손봐야 된다. 갭투기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야, 세게 얘기했네요. 갭투자가 아니라 갭투기다.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막힌다는 겁니까? 일단은 매수 주택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제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근데 이런 접근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는 따져보겠다라고 했고요. 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에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게 다 무슨 취지냐.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원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에스크로 제도 관련돼가지고요. 네. 이게 금융회사의 전세보증금을 예치하는 거죠. 네. 우리가 중고거래할 때 안전거래하는 것처럼요. 요거 도입 가능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약간 괜찮은 제도라고 봤었는데 원장관의 취지는 뭐냐면 이 에스크로가 전액 에스크로요. 일부가 아니라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적 계약이고 처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 맡기고 못 쓴다라고 하면 전세하지 말란 얘기랑 같다. 현재까지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책이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수요도 꺾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집주인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 114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요. 5월 들어서 체결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이 4천여 건 정도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가운데 4건은 감액 갱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보다 줄여가지고 다시 갱신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달에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40%입니다. 작년 7월에 보자면요. 갱신 계약의 92%가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증액 계약입니다. 근데 크게 줄었어요. 최근 전세값 약세가 지속하는 와중에 증액 계약이 이루어진 40%. 이거는 아니 도대체 최근에 전세값 내리는데 어떻게 늘어났지? 라고 아마 이 40%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보다 보증금이 낮은 임대 사업자 매물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낮은 가격의 전세가 체결이 됐는데 또 5% 이상밖에 올리지 못하잖아요. 갱신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액한 거지 실질적으로 보자면 감액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갱신 보증금이 4억 4천만 원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종전에 5억 4천만 원 비해서 한 1억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이런 척 1억 1,8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전세 계약이 갱신이 됐고요. 특히 서울 강남, 경기 분당, 하남 같은 곳은요. 3억 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낮춘 만큼 차액이 집주인들에게 네. 필요할 텐데. 그쵸. 물론 뭐 과거에 받았던 돈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목돈이 있어야 좀 내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목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보증금 부족하니까요. 대출해가지고 네, 돌려주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게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네. 요게 총 16조 원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요. 그 증가율이 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46%가 늘어난 거예요.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습니다. 이거 고려하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퇴거자금 대출은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 제때 못 구하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크게 떨어져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돕기 위해 출시가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 보면 월 평균 한 3,300억 정도를 취급을 했는데 올 들어서는 1월에 4천억, 2월엔 6천억, 3월엔 5,600억 이렇게 계속 한 6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역전세난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 줄어서 갱신계약이 되다 보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도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세값이 역대 최고로 올랐던 게 21년 하반기입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확률이 높은데 네. 2년 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떨어지는 와중이니까 큰 돈을 빌려가지고 아마 세입자들한테 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들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텐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막혀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야, 이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대출 추이, 임대차 시장 상황 등 금융기관이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 아까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입니까? 네. 아, 네. 총 금액이 336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표시를 하니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이동 3사가 5G 속도를 거짓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한테 과징금을 맞은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맞은 거네요. 광고 잘못해서?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일단 이통 탐사 같은 경우에 2017년에 2018년 그러니까 이때는 5G 서비스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예. 이제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데에다가 5G 서비스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 그리고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를 걸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20기가비트 퍼 세컨 그러니까 초당 20기가비트를 네. 낼 수 있다는 이 속도가 기술적으로 표준 목표 그러니까 목표 수치이지 실제로는 실증 근거가 전혀 없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가 0.8기가비트 퍼 세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하는 속도보다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LTE랑 비교했을 때도 최소 4배, 그리고 빨라야 7배 정도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된 후에도 과장 광고가 이어졌는데요. 이통탑사가 자사의 5G 서비스 최고 속도가 2.1에서 2.7기가비트 퍼 세컨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네. 이 역시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걸로 실제로는 약 이 수준에서 25%에서 34%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5G 속도도 SK가 앞서갑니다. 뭐 타사 대비 4배 빠른 LG유+, 이런 광고 기억하실 텐데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5G의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거짓, 과장 그리고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저희 원고 보고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이동통신회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합니까? 억울하다고 합니까? 네, 일단 이통사 같은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일단 조금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기부랑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서 그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 그리고 실제 속도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표시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정의 입장에서는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에 형식적으로 그냥 제한사항만 붙인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적을 네.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통사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소송을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억울하다는 거네요. 아니 제가 통신사 출입할 때 예. 제일 황당한 경우가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우리 속도 이렇게 빨라요라고 시연을 하잖아요. 시연. 시연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약간 곤란했던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시연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고란 기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 정하게 되는데 사실 금리의 기준이 기준금리라면 외식의 기준은 치킨 아닙니까?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치킨 네. 정말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정말 뭐 2만 원대 후반까지 가 있고. 아, 뭐 합치면 3만 원이죠, 뭐. 배달비 합치면. 네, 맞아요. 편의점 치킨까지도 이제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편의점 치킨은 가성비 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성비가 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GS25 다음 달부터 치킨 6종의 가격을 인상하는데요. 대표 상품이 11,000원인데 이게 13,000원입니다. 네. 이제 18.2% 올립니다. 세븐일레븐 역시 이달 프라이드 한 마리 가격을 1,900원인데 12,900원 18.4% 올리고요. CU 역시 품목별 치킨 가격을 10% 안팎 올릴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야, 이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 냉동치킨 전문 업체에서 닭고기를 공급받는데 이게 고환율 때문에 수입 원가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공급가를 올렸고 야, 우리 얼마 마진 안 남는데 그 마진 얼마 안 남 상황에서 원가가 올랐으니까 판매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통상 한 마리 치킨의 마진율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유통업체들은 또 틈새 전략을 펼쳐요? 네, 이게 가격 파괴 치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3만 원까지 뛰었잖아요. 프랜차이즈 치킨. 그런데 이거 이렇게 잘하면 맛과 품질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절반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유통업체들이 이제 가성비 끝판왕 치킨이 이제 인기를 끄니까 신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면서 점점점 가성비 치킨이 많아지는데요. 한 유통업체가 파는 치킨이 9,900원이에요. 만 원이 안 받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양은 많은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가성비 치킨은 뭐 예전부터 이름이 높았죠. 무슨 뭐 통큰 치킨 뭐 등등 해서. 네. 지난해 판매한 당당 치킨 같은 경우에는 오픈런 불러일으킬 만큼 인기를 끌면서요. 7개월 만에 200만 마리 팔았대요. 이마트, 롯데마트 역시 각자 치킨을 출시했고요. 올해 즉석치킨 내 치킨류 매출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게 사실 치킨이 참 끊기가 어려운데요. 가격이 오른다고 끊기가 어려우니까. 어디 끊어요? 이 치킨을. 네, 가성비 치킨 인기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있는 소비자들은 가성비 치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에어프라이어가 나왔습니다. 이 에어프라이어가 나오면서 사실 튀김 음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집에서 먹기가 힘든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니까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치킨 상품이 실제로 많은 식품회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성비 치킨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냉동치킨 이런 거 사다가 집에서 뭐 튀겨 먹거나 에어프라이어로 네. 돌려서 먹으면 훨씬 더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자. 왠지 더 맛있죠. 싸서. 아니. 네. 이제 비싸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아빠 생각에서는 이제 돈 벌어온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죠. 네. 자, 강영영 기자. OTT 1위 넷플릭스가 이 공유 그 계정을 막 공유하는 거 차단시키겠다. 여러 차례 예고를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걸 시행을 한 거네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자사 블로그에 넷플릭스 계정이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들한테도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가 계정 공유를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원 요금, 추가 회원 요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반가운 이야기는 아닌데 비용이 좀 더 들겠죠? 네. 일단 그냥 기존 계정에 지금처럼 가구 구성원이 아닌데 계속 회원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7.99 한 달에 내면 되거든요. 추가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입하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게 $9.99니까 이거보다는 싸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그냥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가 여러 차례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제 2분기부터 단속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계정 공유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공짜 시청자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게 넷플릭스의 생각인데 사실 넷플릭스가 직접적인 손실액을 자기들 입으로 밝힌 적은 없는데 네. 시티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로 인해서 연간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7조 9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넷플릭스가 계정을 공유하면서 봐도 됩니다. 친구랑 공유해도 좋아요라고 하면서 자기는 확장 전략으로 갔다가 나중에 성장이 좀 정체되니까 네. 이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수익성 전략으로 돌아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 실적이 좋아질까요? 어떻게들 전망하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계정 공유로 인해서 그 가입자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넷플릭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사실 일부 남미 국가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정 공유를 시범적으로 했는 그 금지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때 초반에는 가입자가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발 심리 때문에 넷플릭스를 떠나지만 결국 넷플릭스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CEO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팬데믹 끝나면서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글로벌 가입자 수가 175만 명 순증하는 데 그쳤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전망치가 300만 명이었는데 거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계정 공유가 금지가 됐고 우리나라 고객들도 이거 계정 공유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란 기자가 한숨 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조치가 적용이 머지 않아서 되겠죠? 네, 당연할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일단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뭐 대만, 스위스, 스웨덴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국도 관련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부터 한국 시장에서 계정 공유 금지 조치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더글로리 시즌2에 맞춰서 단속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K-콘텐츠의 영향력 그리고 구독자 반발 등을 고려해서 2분기로 연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얹혀서 보고 있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그래서 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대신에 광고를 중간 광고를 보면은 좀 저렴하게 저희가 아이디를 팔겠습니다라는 거 내놨잖아요. 이거 덕분에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도 있어요. 네네. 변상규 서대 교수가 한국 언론학회에서 밝힌 연구 결과인데요. 3년에서 5년 안에 넷플릭스 국내 광고 매출 규모가 연간 최소 2,600억 원에서 최대 3,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전망치는 국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인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광고 요금제라는 걸 지난해부터 넷플릭스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대신에 중간중간 광고를 봐야 하는 요금제인데 이걸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할 경우를 산정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한 건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넷플릭스 한국 매출이 7,7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절반 가까이를 광고 매출로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넷플릭스 걱정은 하는 게 아니네요. 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 쉽습니다. 예, 얼마나 쉽냐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는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끝. 예, 이걸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결정이 됩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또 긴축이 계속되는 거고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완화 정책으로 가는 거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
이 되는 금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긴축적인 흐름이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7367님이 오늘 제일 빠르게 1등으로 보내주셨고요. 이선화님이 빠르게 답하는 사람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선화님은 16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는 의미이고요. 7939님이 와신상담 고진감래 될 때까지 계속 보냅니다. 예,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다우님은 대출금리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월 이자만 60만 원대 냈는데 지금은 160만 원이나 내신다고요. 어휴. 강지영님, 이걸 결정하는 6주에 한 번씩 울다가 웃다가 하네요. 라고. 이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8번만 결정을 하게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여러분 많이 그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OTT 관련해서 곽정은님이 OTT 가족들이랑 공유해서 재밌게 보는데 넷플릭스 공유 금지하면 사용자들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치킨값 관련해서는 오정진님이 아들만 둘이다 보니 치킨 두 마리 시키면 4만 원이 넘어요. 치킨 냉동식품 사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고 있어요.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저희 집도 애가 셋이어서 치킨 한 마리는 뭐, 예, 안 되고요. 기본이 두 마리를 시켜야죠. 부담이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더기 주가 폭락 그 배경에 주가 조작이 있었던 그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한 달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름하여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까요? 혹은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교도소 갔다 와도 남는 장사다. 라면서 당국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쪽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 연결해서 주가 조작 처벌 이 법적으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이 관련된 수사는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뭐 증권사 압수수색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라덕현 대표 등이 CFD라 불리는 차익결제상품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키움증권, 그다음에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은 주가 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익결제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증권사 두 곳 모두 CFD를 운영했고요. 네. CFD는 이제 투자자가 약 40%가량의 증거금으로 2.5회만큼 주식을 주문한 뒤 나중에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이런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던 뭐 증권사들은 이제 얼마나 뭘 잘못했는지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고 이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람이 일단은 라덕현 씨인데 그 조사는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예, 라덕현 씨는 이번 달 9일 오전 10시 20분 정도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0일 23시 30분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11일 오전 10시에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은 체포 후에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서울 남부지검은 라덕현 대표와 그 측근인 안모 씨 등을 이번 주에 이제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줬습니다. 이 역시 형사소송법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10일 내 기소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되고 또 연장이 이제 1회까지 가능해서 20일 이상 구속할 수 없어서 먼저 이렇게 그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라덕현 대표와 측근 3명 등을 먼저 기소하고 그 뒤에 이제 실무자와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자, 뭐 고액 투자자 등으로 이제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누가 주가 하락을 발생시켰는지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중에 뭐 조사 결과 더 드러나는 게 있으면 뭐 기소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걸 테고요. 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뭐 공소장 변동 같은 것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추가적으로 혐의가 밝혀지면 또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른바 통정매매 아닙니까? 결국 예. 그 안에서 회원들끼리 주식을 이제 사고팔도록 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인위적인 시세 조정이죠. 이게 밝혀지면 예,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이와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자본시장법 뭐 443조에 써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뭐 1년 이상의 징역, 뭐 손실액이 3배에서 5배 정도 이하에 상당하는 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범들이 이제 주가 조작으로 얻은 전체 이익이 5억 원에서 이제 50억 원 미만이면 이제 3년 이상으로 이제 형이 증가하고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 이게 너무 약해요.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증권범죄 양형 기준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어도 기본 양형 기준이 5년에서 9년 사이니까 그래서 죄 짓고 그냥 감방 갔다 와도 남는 장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 이게 실제로 이걸 검찰이 어떤 이제 잘못을 입증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판까지 끌고 가기도 어렵고 막상 재판을 가도 처벌을 받는 건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부분은 이제 주가를 조작할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범은 이제 특별히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의 행동으로 뭐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였지만 과실이었다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좀 받지 않게 되죠. 특히나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과실로 시세를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 성립하기 어려워서 이제 이들이 고의였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내심의 의사다 보니까 이것을 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을 계속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간접 사실들을 통해서 고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혼자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수인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들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분류해내는 것도 사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행정 절차와 그리고 이제 검사가 진행하는 형사 절차의 차이도 좀 존재하는데요. 뭐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일정한 행정 처분할 때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행위가 있기만 하면 이제 제재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데 네. 이제 형법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 소송 절차에서 사용될 증거로서 이제 수집된 것이 아니라 그 행정 절차로서 수집된 건데 비해서 또 형사소송법은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아니면 행정소송법이랑 조금은 이제 절차적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네. 이제 그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소가 되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 그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이제 조사한 내용을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수사가 되게 길어지게 되면 이분도 네. 이제 다른 일을 막 몇 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자료를 아무리 많이 봐도 조금 기억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검사들도 이제 인사발령 많이 나니까요. 예, 네, 맞죠. 검사분들도 이제 인사발령 나고 증인으로 나오는 감독원이나 뭐 금융위원회 직원분들도 이제 인사발령이 나면 기억이 좀 흐려질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빈소리 신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니까 네. 6개월 내외 이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비록 생생한 기억 안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라덕현식 사건은 워낙 이제 특수한 사례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사례일 때는 이게 고의였다라는 걸 검찰이 잘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실수였어요 하면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송훈님도 나도 세게 한 건 하고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나와서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범이 손방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이게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같은 범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놓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재범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좀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수인들 사이에 내가 숨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간력도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 이제 한번 비슷한 사례에서 한번 이제 검사가 있었어도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기교를 높여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이제 벌금 상한선 최대 5억 원으로 이제 끝낼 수도 있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정말 뭐 아쉽지만 뭐 소위 말하는 뭐 남는 장사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입법 트렌드가 형사처벌보다는 좀 과징금으로 가자. 왜냐면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가 상관없이. 네. 여보세요. 전화가 네 아까 중간 중간 조금 들리다 안 들리다 하기는 했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니만 결국은 전화가 끊어지네요. 형사처벌 수위가 좀 미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범죄 수익을 얻고도 이 부당이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벌금의 상한선이 최대 그냥 5억 원으로 끝나버리는 아이고 참 차상진 변호사님 예. 네 이야기를 하다 전화가 좀 끊겨가지고 아 그, 죄송합니다 네네네 지하에 계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네. 저희 아까 그 통신 5G 잘 이거 속도 안 나온다고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통신사가 말씀이네 요게 그래서 이제 손방망이라는 건데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볼게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조작을 방지하고 같이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힘을 맞대야 하는 곳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 네 개 단체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더라고요. 뭐 기관장이 아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뭐 보도자료 아, 또 끊겼어요? 네 전화 상태가 좀 좋지를 않는데 그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저께였나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 뭐 이렇게 모여서 주가 조작을 좀 엄벌하겠다 우리가 이걸 끊어내도록 하겠다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여기 몇 년 전에도 그 취재하면서 현장에 많이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의례적으로 한 번씩 또 모이는 행사 같기도 하고요 그 뒤에 실질적인 수준이 좀 처벌 수준이 달라져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5억 원만 내고 풀려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야 이거 5억 원으로 싸게 막았네 아싸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또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결이 됐나요? 네 차상진 예, 변호사님. 예 듣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일단 그래서 당국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제도 개선안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서 제재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제재 수단을 좀 마련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 계좌를 뭐 동결하고 혐의 사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으면 계좌를 바로 동결하고 범죄 수익 환수 뭐 그 이 밖에도 뭐 차액 결제 제도 개선 등을 한다고 했으며 적극적인 제보로 이제 신고자 처벌을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까지도 도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리니언시는 이제 주로 담합 사건에서 누군가 이제 먼저 자백하고 먼저 찌른 사람은 과징금에서 빼주고 이런 거였는데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누가 먼저 이제 탈퇴를 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좀 대안이 될 만한 혹은 보완해야 할 점을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보완해야 될 거는 약간 뭐 과한 긴 게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이런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경우에도 그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로 할 수 있는 건 형사 절차로 하더라도 또 행정 제재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능하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검사가 뭐 잘못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해버리면 행정제재도 또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젠 둘 다 병행할 수 있도록 입법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오프닝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버나드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0년형 받고 감옥에서 숨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50억 이렇게 해 먹어도 5년이면은 나올 수 있고 300억 해 먹어도 7, 8년이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에 당국에서도 많이 모입니다. 금융당국, 그다음에 검찰까지. 여기 대법원이 같이 껴야 됩니다. 대법원이 같이 껴서 양형 기준을 같이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반쪽짜리밖에 되질 않으세요. 오늘 차상진 변호사님 그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이 중간에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듣고 올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함안의 돼지 사육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1,100마리가 죽었습니다.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51로 한 달 전보다 0.1% 내렸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 즉 우길기를 개항한 채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80명, 위중 중 환자는 173명, 신규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는 성공학개론 시간입니다. 최근까지는 저희가 동료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리더, 선배의 입장에서 사실 그냥 선배한테 욕먹는 게 차라리 소편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배 때문에 속 썩는 거는 아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오늘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통해서 이 이야기 짚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배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나 팀장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연차가 올라가면서 이제 어쩌다 팀장, 어쩌다 리더인데 혹시 후배가 들어오면 내가 기존에 하던 업무 스타일도 바꾸고 막 일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그럽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네.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수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네. 일을 잘하는 게 바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혹은 연차가 찼다는 이유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근데 내 밑으로 후배가 들어왔다 혹은 내가 팀장이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먼저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네. 나는 좋은 리더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먼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분들을 소환해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 유재석 같은 분이실까? 아니면 뭐 강호동 같은 분이실까?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평소에 어떤 리더의 모습들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혹은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의 기준을 한번 먼저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을 잘하던 분이 리더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서 꼰대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할 수가 있어서 리더의 제일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유연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의 반대말은 저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열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연함 그리고 네. 리더십도 유형이 다 있는데 네. 본인이 보고 배울 케이스 절대 아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로 삼을 케이스들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실무하는 게 좋은데 네. 아 내가 왜 팀장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제 관리자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 나는 좀 관리자보다는 난 실무형인데 하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요즘 조직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중간관리자가 또 되신 분들이 너무 낀 세대이기도 하고 너무 힘드시기도 하죠. 특히 중간관리자 팀장이 되신 분들은 위에 임원들한테서도 치이고 밑에 친구들한테서도 치이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커리어 상담을 하면서 보면 내가 리더를 맡아도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앞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아무 의심 없는 분들. 내가 이렇게 할만하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겠지 하는 경우가 사실 더 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어쨌든 내가 리더를 계속 맡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좀 자기 의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 검열을 하는 분이고 기준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와 실무의 사실 차이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 네. 같은 조직들은 이제 글로벌 조직들은 이 커리어 사다리여서 꼭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리 쪽으로 가고 실무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실무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직에서도 계속 이렇게 피라미드 형으로 사람들을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는 관리자로, 실무자는 실무자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을 했네요. 사실 이번에는 거의 채권 전문가들 열이면 열 다 동결을 전망을 한 상태여서 거의 뭐 이견 없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이 됐습니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3번 연속 동결이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한 10시 조금 넘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또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거기서도 나오는 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성공학개론으로 돌아가서 네. 리더가 됐다라는 것, 또 관리자가 됐다라는 것, 후배 직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업무도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한 업무가 잘 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피드백을 서로 계속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네. 요령이 좀 있을까요? 요즘 친구들이 또 일을 하면서 이 상사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정말 싫어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건 그냥 계속 세세하게 너무 간섭하는 그런 그렇죠. 거 말하는 거죠? 하나하나 빨간 펜 다 쳐주면서 조사까지 다 고쳐주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지 않게 피드백이 되려면 네.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하고 신뢰를 쌓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내 속이 편하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솔직히 네.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1대1 세션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같은 말도 누군가는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는 아 나를 위해서 상사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잔소리와 좋은 피드백의 한 끗 차이는 신뢰가 얼마나 그 이전에 생겼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더의 포지션이라고 하시면 직원분들하고 구성원분들하고 평소에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를 얼마나 해오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이것을 못 견뎌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구성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인님이 저 잘 되라고 해주는 이야기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정기적인 1대1 피드백 시간을 꼭 갖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보통 우리 회사에서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인사평가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때 이야기들은 좀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저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대1 30분 혹은 1시간 정도씩 꼭 구성원과 함께 지금까지의 업무 어떤지 뭐 성장 의미 측면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회사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신다고 하면 이 신뢰와 공감대가 더 잘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뭐 잔소리를 해도 날 위해서 해주는 거겠지. 그럼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 저 사람 또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일단은 밑바탕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후배들이랑 업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게 그때그때 이게 잔소리로 보이더라도 업무 지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기적인 시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주기적으로 좀 만나야 되는 건지 어떨까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거에서 딱 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상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항상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일을 잘 못하라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워낙 저 친구가 일을 주도적으로 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일대 시간에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칭찬해 줄 만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아쉬운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분들은 좀 정기적인 시간을 활용하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나쁘다 혹은 뭐 전권을 다 주셔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가 힘든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라는 소식 말씀드렸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낮춰잡았네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 내년 물가 전망은 2.4%로 봤다고 합니다. 2부에서도 관련된 소식 더 이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우리가 누리호 발사가 조금 늦어지는 듯한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관련된 우주산업 소식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재미있게 마련될 겁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